쇼스타코비치의 와이즈 2번까지 이 세 곡의 음악을 감상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다 아시는 곡이죠? 네. 제가 따라 부르실 줄 알았는데 굉장히 엄숙하게 계셔가지고 아까 왈츠도 쿵짝짝 말씀드려가지고 하실 줄 알았는데 네, 지나갔습니다. 음악에 너무 깊이 빠져서 노르버 썸머 콘서트 썸머인 게 아주 절실히 느껴지는 게 연주 중에 아, 좀 덥기도 덥지만 부채질하신 분도 계시고 덥기도 덥지만 벌레들이 그냥 막 대부분 이게 제가 막 손에 휘둘잖아요. 네, 벌레 쫓느라고 80%는 한 것 같습니다. 아, 네. 아, 벌레 쫓은 것 같고도 벌써 쳐주세요. 인식이나 고양시는 아주 좋네요. 그 한 가지 그 제가 연주 경험담 말씀드리면은 이제 성악 오늘 성악을 저 따로 준비 못 드렸는데 성악가들 나와서 노래하면은 입을 보통 크게 여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로 몇 마리 드신대요. 잡으신대요. 저녁을 조금 덜 먹고 준비하고 있다가 입을 굉장히 크게 벌리시기 때문에 네, 농담이고. 근데 진짜로 먹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네, 그게 또 여름날에 콘서트만의 또 그렇죠. 네, 예. 매력이 아닌가요? 이것도 낭만이죠. 예. 네, 그렇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네, 정말 여름밤에 매력들을 저희가 이 자리에서 다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름의 바다를 배경으로 한 영화 음악도 한 곡 들어보겠습니다. 네. 영화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무슨 곡일까요? 쿨의 바다? 뭐 이런 거? 그 영화에 나왔나? 예. 아무래도 제일 익숙한 게 캐리비안 베이가 아니고 캐리비안의 해적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영화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뭐 시리즈로 나올 정도로 인기도 그렇죠. 많았는데 사실 그 매 시리즈마다 등장하는 이 음악 네, 이 음악이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사실 저는 영화를 안 봤어요. 근데 이 음악은 한 10번도 넘게 연주했거든요. 근데 굉장히 정말 여름에 잘 어울리는 곡이고 꼭 그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은 곡 중에 하나예요. 너무 음악적으로도 훌륭한 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이 캐리비안의 해적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네. 들려드릴 텐데 잠깐 마지막이라는데 네. 와 환호성 치우신 분 마지막 이럴 땐 좀 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그렇죠. 들려드릴 텐데 혹시나 오늘의 공연이 끝나는 게 아쉬우신 분들은 이 마지막 곡이 끝나면 아주 큰 목소리로 앵콜을 외쳐주시면 우리 또 연주자들이 마음의 감동으로 예. 선물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그 마지막 곡 여러분들 큰 박수로 마지막에 Thank you.
한가 봐요. 아, 눈물이 막. 아. 예, 아유, 감사드립니다. 아유. 제가 혹시 억지로 일어나신 거 아니죠? 뭐 바닥이 축축하니 어쩐 이런 것 때문에. 아니에요? 진심으로 일어나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어느 음악회 가셔도 그렇게 벌떡벌떡 일어나셔도 돼요. 뭐라고 하세요? 중간에 누가 뭐 방해하듯이 박수 치지 마세요. 진심으로, 진심으로 통하거든요. 어느 클래식 공연이든 간에 진심으로 끝나고 나서 아주 뜨거운 박수 주시면 그 연주자들 너무 진짜, 진짜로 눈물이 날 정도로 그런 감동을 서로 받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네. 2023년 노인목 썸머 프로젝트에서 정말 좋은 그런 추억을 안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께 네. 앵콜만 앵콜. 선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 다른 순서를 잠시, 아주 잠시 가져보려고 합니다. 일단 불을 다 켜주시겠어요? 저희 오늘 사실 우리 연주자들도 정말 멋진 무대를 여러분들께 선사해드렸는데 우리 관객 여러분들도 남다른 박수 기술로 오늘 제 3회 연주자로 함께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관객 여러분들이 여기가 이제 환하게 불이 켜지면은 이 오늘의 이 순간을 연주자들과 함께 남길 수 있는 사진 찍을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공연장에서 이렇게 사진 찍는 게 어려운데 오늘 또 자유롭고 특별한 공연인 만큼 네, 여러분들 모두 휴대폰 꺼내서 플래시 딱 설정해 주시고요. 와, 벌써 켜주신 분들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 연주자분들 사진을 찍는 시간을 갖고 우리 연주자분들도 또 나중에 관객 여러분들을 직접 찍으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는 핸드폰 두고 왔어요. 그래서 여기 아, 뒤에서 벌써 준비하고 계세요. 네. 자, 모두 준비되셨나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찍으면 돼요? 그렇죠. 근데 이제 멋지게 찍어주셔야 되니까 네. 우리 하트라도 이렇게 우리 연주자분들이 포즈를 취해주시면 어떨까요? 하트요? 잠깐 제가 일어나겠습니다. 자. 아, 그럼 일단 처음으로는 아까 하나 아쉬웠던 게 그 쇼사고치 말치할 때 아, 제가 인사 마무리해서 제가 그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이따가 또 다시 인사를 할 거여가지고요. 예, 예. 저희는 진행하면 돼요? 네, 그렇죠. 자, 여러분, 그 쇼상고치 말치요. 한번 다시 해봐도 될까요? 아까 좀 아쉬웠죠? 뭔가, 자, 이렇게 합시다. 우선은, 왈츠, 아까 왈츠 배우셨죠? 쿵, 짝, 짝, 쿵, 짝, 짝. 다시 한 번, 시작! 쿵, 짝, 짝. 아, 너무 빨라. 그거는 너무 풀썸맞이 왈츠야. 쿵, 짝, 짝, 쿵, 짝, 짝, 쿵, 짝, 짝. 자, 노래 한번 따라해요. 따라라라 따라라라라라라. 아, 제가 좀 창피하지 않게 좀 크게 좀 따라해주세요. 다시 한번. 라라라라 라라. 잠깐만, 왜 남자들 안 하고 여자들만 하지? 여자 목소리밖에 안 들려. 내가 귀 되게 예민하거든. 다시 한번 시작. 라라라. 어, 남자 들리나? 라라라라. 아, 이거 흔들면서 해도 돼요. 쿵짝짝 쿵짝짝 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리라라 라라라라라. 자, 여기 총 4번 나오거든요. 나올 때마다 어떻게 따라한다 쿵짝짝 하면서 쿵짝짝 못하겠으면 이거라도 쿵짝짝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앵콜 이제 가두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연주한다 생각하시고 시작하면 돼요? 네, 시작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앵콜곡. 자, 쿵짝 노래.
이게 왈스예요. 아주 보기 좋아요. 같이 왈츠. 애기야 대단 조심하고 떨어지면 큰일 나. 신나지? 잘 신나고 다녀세요. 자, 몇 번 안 남았어. 라라라라 라라라. 아이 또 남자들 안 부른다.